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. 이것도 역시 꾸준한데요. 이 꾸준한 질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마타 플렉스랑 무니치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거예요. 문제는 둘 다 신어보지도 않았고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. 두 제품을 다 신어보신 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뭐 대강 어떻겠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신어보고 나서 정확히 평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뭐가 더 좋을까요? 이렇게 물으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본인밖에 몰라요. 왜냐면 제가 조마타플렉스랑 무니치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신어봤더니 아 조마타플렉스가 무니치보다 훨씬 안 좋아. 그럼 제가 아, 조마타플렉스는 아닙니다. 근데 제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? 제가 원하는 성향과 이 질문을 하신 파파그쉐 님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조마플렉스 탑이 전혀 안 맞고 무늬치가 엄청 좋은데 막상 신어봤더니 이분이 조마타플렉스가 훨씬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발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달라요. 저는 나이키를 운동화를 잘 안 신고 아디다스 운동화를 잘 신는데 어떤 사람은 아디다스는 절대로 안 신고 나이키를 신죠. 그래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신어서 뭐가 더 좋다 그러면 뭐가 축구가 더 잘 되느냐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와 개인의 축구 실력은 비례관계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발에 잘 맞는 거. 물론 이제 거기에서 볼 컨트롤성이 유리한 신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발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눠지긴 해요. 안 나눠지는 건 아니니까 기능적으로. 그러나 그 두 개를 다 신어보지 않으면 실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